집을 출발한 지 꼬박 하루. 아. 해발 5,000m에 다다르자 산소 부족으로 두통이 시작됩니다. 걸음을 떼기조차 힘들어지고 폐와 심장에선 통증이 느껴집니다. 쌀이 가르마. 내 생각보다 이래 것은 기회보다. 아, 어려서 왜 치글하게 떠라야 있는 길에 액담. 있는 가라. 수고를 좀 많이 나. 이거 앞차로 온서 이거 나좀 얼마 안 되네. 아마 레시기 오다 아마 저스레네 아마 도래를 린드 버리고. 드디어 해발 5,051m 촐라 패스. 국경시가 열리는 보름 동안 이 능선을 넘는 네팔 상인은 만 명에 달합니다. 오늘도 여정은 멈추지 않습니다. 상인들은 동충하초를 팔아 생활 필수품들을 사서 되돌아올 것입니다. 우박과 비 때문에 자꾸 더디기만 한 여정. 비는 전 재산인 동충하초를 순식간에 망칠 수도 있습니다. 히말라야엔 이런 노래가 있죠. 우리의 몸에는 마방의 피가 흐른다네. 지친 말 등에 올라 밤별처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면.